뭐라? 언더 체크. 미친 새끼야. 미친 새끼야. 그거는 소를 버린 거 아니요. 잘 지냈노? 20년에 봤는데 머리 물 먹어. 요새 뭐 남자 만나는 같이 머리 물도 드리고. 어? 말투는 또 뭐야 그게? 우리 집안의 기강이 대구 사투리인데 이게 뭐야 이게? 사람들 다 대구 사람인 거 몰라. 몰라? 어. 야 20년 살았으면 서울 여자지. 어 말투 새끼 씨! 그만해줘. 왜 저래? 연기하는 거야? 난 솔직히 동생 있다는 얘기 안 해.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이가? 창피해. 창피해? 혹시 내 얼굴? 어. 나도 사실 누나 있다 얘기 안 해. 왜? 존나 까먹고 키 컸어.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오랜만에 봤잖아. 다 똑같다. 일은 좀 잘 되고. 잘 되지. 넌 아직도 그 조직에 몸담고 있어? 이게 얼마 전에 상처야. 야 최악의 세대라고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잘 나간다더라. 최고의 조직이지. 누나도 일로 와라. 두 다리 뻗게. 어? 잘해줄 테니까 서울 가서. 너 지금 사촌들한테. 근데 나 지금 누나 사투리 안 쓰는 마음에 안 들어. 쪽팔려 사투리가? 쪽팔린다기보단 나는 그냥 서울 여자인 거지. 뭐 굳이 사투리를 써. 내가 뭐 뜬다 하면 믿겠나? 그래 이거야.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. 니나 처음 본 거 아니야? 얘 애기 때 뭐가 안 맞는데 술을 마실 수 있냐? 아 왜 이렇게 말을 해줘. 야 정지구 형 얘 잠기고. 너무 반가운 나머지 구독 등물에 말 것 같은데 누나 아이가? 그래 누나 첫 잔 한번 받아보자. 안 되나? 더. 어이구야. 다. 미쳤어 오늘. 어 그래. 누나도 한 잔 해야지. 여기 주세요. 참. 누나 옛날에 여기 묵었다 아이가. 옛날이다. 옛날이가. 30이다 이제. 그래 시집 가야지. 30이다. 그래. 이리 오라. 언더 체크. 미친 새끼야. 미친 새끼야. 그거는 소를 버린 거 아니요. 이리 오라 미친 새끼. 사나이 질주 막지 마라. 네 여기서 자고 갈 거야. 그래도 돼요? 에휴 내가 그래도 니한테 많이 미안하다. 아따 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대 갔다 왔다 카드.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혼자 갔다. 이번에 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? 소문으로 들었다. 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챙겨줬노? 난 정신이 없다 했으니까. 창피하잖아.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이가. 내 수술이라도 해? 수술해도 안 된다. 안 그래도 이거 찐텐으로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수술이 안 된다 하더라. 수술비로 별보다 돈 나와봤대. 아니 별 핀셋 봤는데 위에가 코 수술비 이렇게 돼있던데. 혹시 봤나?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어가? 했는데 안 되더라. 근데 누나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야. 누나 있단 소리 하지 마라. 창피하다. 그래 뭐 한잔 할까? 그래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기억해라. 어허 일로 미친 새끼야 깨졌어가. 아, 막 그나갔어 아이가. 니 맨날 음식이랑 뭐 잭싸가. 나도 섹스 아이가. 음식과 사랑을 나눠야 돼. 음식이는 진지해야 돼. 부대 진심이가. 갑자기 보라를 숨겨놓은 거야. 쓰던가. 안 뺏어먹게 다 쳐봐라. 누나가 내 용돈 하나 못 줘가. 얘를 힘들게 산다. 눈치 보면서. 이해된다. 아, 너 취했나 보다. 뭐, 빵 남는 거 있나? 어? 이 집에 가.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잔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? 아니 매니저님이 이걸 주셨는데. 야 여기 있잖아. 희망님 넘어가라 한자씨. 됐다. 거절한다 아이가. 들어간다. 우리 이제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진짜 참 힘들게 만났는데 앞으로 좀 자주 보자고. 조금씩 뭐 조금씩! 아, 정말 하마 새끼가. 원래 그 브레이크는 없어. 그래도 내가 소문 하나 들었어. 뭔데? 네 어디서 정말 유명한 유튜버 닮았다 카드 사람들이. 허허... 그걸 또 누가 또 얘기해. 니가 투잡디나. 누나 나도 건전하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이가. 언제까지 남의 돈 받아가면서 그래도 살겠노. 나도 알을 낳아야 될 거 아이가. 여잔 있나? 여자. 여자 있었다. 미친. 진짜. 이거는 공통 아이고 진짜. 괜찮나? 안 가는 거 이러면 꿀다 이거. 저만 불편하네.
미안하다, 너무 진지했다. 예상치 못했다. 그러니까 20년이라 세월이 길다. 잠만 오겠지. 어? 20년이면 산이 바뀌어. 응. 근데 니 대구 사람 아니야? 대구 사람인데?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. 여러 가지로 한 번씩 나온다. 내가 왜냐면 각 지역별로 상대를 많이 하잖아. 그런 게 있어. 나의 비즈니스니까 대사 묻지 말게요. 이경영이가. 뭐가 문제야? 지하시죠. 저를 막아. 저를 막아. 같은 피 맞네. 지 누나 맞네. 유리오라 미친 새끼. 유리오라 미친 새끼. 그런 소리 어디서 배웠어? 여자답게 행동해. 나쁜 건 내가 한다. 좋은 걸로만 가라. 소리 민망하더라고. 꼬치 내기 아이가. 가만 있어. 누나 오늘 다 누나 보니까 그래도 감회가 좀 많이 새롭다. 나도 진짜 새롭다. 그런 개념으로 한 잔 주라. 아 너무 짜증나. 누나 아이가 동생 좀 주라. 아우 씨발. 씨발. 누나 좀 먹어라. 뭐하냐 살이 안 쪘노? 네 머리가 저장하니까. 야, 네 서울 올라왔다 소리 들리던데 네 언제 왔는데? 하다 소문 참 많이 듣네 진짜. 서울 온 지 이제 한 3주 됐어. 사고 치지 마라. 근데 세상에 자꾸 나를 건든다 누나. 누나 죽었다 해라. 자꾸 시비를 건다. 참 많이 되나? 와 나도 싸움 좀 하라. 잠깐. 너 나보다 가슴 크네. 두술했나? 잘 인정한다. 씨바. 하도 많이 막아 부릅니다. 뭐 해도 좀 때려줄까? 씨발! 누나 혹시 여기 남는 방 있나? 오늘 술 먹을 거던데. 근데 여기 강아지 호텔 있다. 그 혹시 배면패드 있나? 있다. 그럼 되지.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잘해줄 거다. 변할 거다. 변이 시작하라. 끝까지 싸가지 없구나. 누나는 우리 집안에 그거다. 좋지. 알고는 있네. 이제 좀 점잖게 살고 시집이 나가라. 내가 남자 하나 봐놓을 테니까. 전화해라. 그래. 문찬이 전화 해볼까? 해라. 누나가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. 어 문찬 지금 요 랄랄 누나랑 이제 방송 중인데 밥자리 하고 있거든. 누나가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네. 야 오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뭐 하세요? 아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. 바쁘시겠다. 저는 네. 지금 친동생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먹는 중. 어 그러세요? 어 맛있게 드세요. 네. 야 문찬아. 나중에 그 랄랄 누나랑 뭐 소개팅 뭐 어떻게 뭐 나한테 하면 안 되겠나? 한번 하자 세라. 한번 하자 안 되니랑. 아 누구네랑 소개팅? 아니 그냥 한번 하지. 잘 알아. 한번 하는 거는 괜찮지. 기분 좋게 해드릴게. 날도 잡아서 잠을 지을게. 대신 비밀로 좀. 지금 커플이다 이게 쉐이야. 오케이 일단 알았다 문찬아. 내일 바로 잡는데. 지금 뭐라 해라. 그럼 나는 뭐하노 혼자. 그럴 땐 너 괜찮나? 친구 많은데 그만해라. 내가 뭐 연애고 누나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남자 못 만나가. 어? 앞으로 남자 만나고 솔직함 하고 하지마. 손이 먼저 나갔는데 우리 그 집안 이력 이거 해내면 안 돼. A, B, C! 예! 손이 먼저 나간다. 많이 늦었어. 내가 요거 때문에 맛있다. 굉장히 공손하네. 오래 가만있어. 없어. 어, 엄마, 누나. 괜찮나? 괜찮다. 그 세 단어 묻지 마라.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술 먹을 줄 몰랐어. 절대 몰랐어. 나 컨셉 잡다가 가오로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존나 많이 참아갔어. 잘못 잡았다 했잖아. 사짭짠데 술 못 먹으면 X 같잖아. 친동생인데 왜 사짭짠했냐고. 그러니까 친동생인데 아 이거 좀 애매해. 아 먹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. 네 얼굴이 제일 재밌었어. 다 터질라 하는데. 그래 누나.